다시 원샷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영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미주알 고주알 저희가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주 동안에 미국 시장에서 핫한 이슈를 저희가 정리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은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간 추천 기업이나 ETF 보고 있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미국 주식 관련된 모든 궁금증 해결해보고 있고요. 금요일은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봅니다. 자, 오늘은요, 궁금증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10년 동안의 앞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 이게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계기가 또 새롭게 마련이 됐는데 관련한 이야기를 두 분과 함께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 게 진짜 금일까요? 이게 진짜 금이라면 폴틴 아닙니까? 저는 지금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갖다 팔아야 될까요? 금 가격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조금 더 오른다고?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근데 사실 이게 도금이라서 예, 저는 도은이고 이거는 도금이라서 예, 아쉽게도 도금. 제가 팔 수가 없네요. 참 아쉬운데 금 가격이 지금 보면 보통 안전자산으로 치부를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그러니까 위험자산이 오르면 반대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교과서적으로 보면 주식시장과 금은 약간 반대되는 성격이 많은데요. 여기 하나가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뭐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의 연준도 그렇고 ECB라고 중국도 그렇고요. 아니 유럽도 그렇고 일본 중앙은행도 마찬가지. 중앙은행이라는 준화는 모두 돈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쵸. 그걸 흐리 얘기해서 양적 완화로 그러고 또 약간 그 채권을 매입하니까 재무제표에 자산을 등기는 그런 재무제표의 확장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풀었다는 것은 뭐냐면 돈의 가치가 지금 떨어졌다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뭔가 상품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그게 어찌 보면 주식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금일 수도 있고 은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그런 고급진 것들 상품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그중에 최근에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금에 대한 수요 이런 말씀드렸던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굳이 따지면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의 불안성 뭔가 불안한 거죠. 사람들이 그때 안전자산을 가는 그런 심리가 붙어있는 것 같아요. 달러의 흐름에 금이 연결된다. 근데 사실 달러가 지금 물론 1200원대 후반대에서는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이게 약세다라고 하기에는 별로 약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과거 통계를 보게 되면 달러가 좀 약세가 되면 일단은 금을 많이 매수한다는 통계가 있고요. 조금 전에 봤지만 사실은 50년 동안 통계를 보면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거거든요. 장이 좋으면 금이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장하고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과거 50년 동안의 모습이고 올해부터 달라졌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첫 번째 이유는 달러의 흐름, 달러가 약세가 되면 금값이 올라가더라는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달러가 빠지면 일단은 좀 싸게 금을 구매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강해지면서 거꾸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달러 약세 첫 번째 금이 올라가는 이유는 달러 약세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시장 가격과 금 가격이 같이 상승하는 이유 첫 번째로는 이제 달러 약세에 또 기인해서 또 금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금을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금 투자 많이 하고 계시고 각 기관별로도 지금 금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글로벌 중앙은행에서 금 매입이 지금 엄청나게 또 늘어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마찬가지죠. 결국 금에 대한 것을 뭔가 달러를 팔거나 유로를 팔면 딴 걸 갖고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좋으면 달러 팔고 금이나 한국 돈으로라도 사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으니까 달러를 팔고 뭔가 사는 거죠. 이제 금을 사는데 그럼 여기서 원천적인 제가 질문과 답을 제가 스스로 드리면 그런 사람들이 왜 금을 살까요? 왜 사죠? 왜냐하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금이 무한정으로 시장에 나와요. 그럼 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금은 1년에 평균적으로 역사적으로
한 3%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금의 전체량에서 네. 3%. 왜냐하면 금은 어떻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캐내는 거죠. 캐내잖아요. 캐내는 거가 물론 그런 도시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캐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대부분 오지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저 오지에 가 있거나 아니면 캐나다 저 북부 사람도 안 사는 곳에. 개발을 그래서, 해야 네. 되는 곳에. 그렇기 때문에 한 3%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약간 빛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장식 욕도 되니까 금은 그리고 그 현금으로 바로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무슨 성이라고 하죠? 황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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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황금성. 네. 단어가 좀 아직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감수성이 풍부한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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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됨으로 네, 인해서 네. 위험자산인 주식가격이 올라도 안전자산도 더불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불확실성, 뭐 코로나19 뭐가 있어요. 있을까요? 굳이 얘기하자면 미중 간의 긴장 문제, 예, 무역 갈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전반적으로 뭐 사실 이게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예. 뭐 예, 있을 수. 예,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뭐 전쟁 이런 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점차 격화돼서 예. 이게 정말 뭐 물리적인 전쟁까지 펼쳐진다면 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예, 예. 그래도 종이 쪼가리 갖고 있는 거나 은행이 없어졌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막 그렇게 질문하시면 계시는데요. 금이라는 거에 대한 황금성이 영원히 있다. 물론 그러면 죽으면 어떡하냐? 그걸 할 말이 없죠. 네. 금이란 거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금. 아, 그러니까 네. 금반지?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마다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어렸을 때 듣는 얘기 있잖아요. 네. 금 모아두라고. 금 모아두라고. 네. 그러니까 아. 항상 가치가 있다는 거. 어머님께서 많이 모아두셨다고 제가 기억했는데. 저는 말씀드렸나요? 저희 어머님이 네. 그 벌써 2017년이었나요? 저희 극기음에서 그 공개 강의할 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님 이제 완전 은퇴하고 실버타운 들어가셨는데 네. 그때 약간 여유가 생겨갖고 반은 그냥 달러. 반은 금을 샀죠. 그러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갖고 계세요. 그냥. 계속 갖고 계시면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중요한 건 지금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차트를 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금 가격으로 따져봐도 이제 돌잔치 갔을 때 금 한 돈 선물해 주려면 30만 원 넘어요. 네, 30 네. 넘죠. 요새. 네, 넘죠. 정말 넘습니다. 정말 친해야, 정말 네. 찐 우정이어야, 찐 사랑이어야 가능한 금반지 선물이 될 텐데 네. 지금 전문가들은 금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과거에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 골드만삭스가 150달러를 얘기하면서 네. 그때가 이제 끝이었잖아요. 그래서 무너졌는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000달러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가 2,000달러를 제시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2,000, 3,000까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 1,780 정도 나옵니까? 그렇죠. 온스당? 네. 오늘 80 치고 왔죠. 그거보다는 예, 그거보다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골드만삭스 정도 2,000 정도는 2,000까지 못 가지만 그게 언제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사기에는 신규 접근하기에는 금 투자가 좀 애매하겠네요. 제가 이제 꽤 업계에 꽤 있었거든요. 그 좀 나이가 먹었어요. 네. 제가 솔직히 솔직히 인지하면 좀 조금 먹었는데 제가 제일 못 맞추는 게 금의 방향성은 자신이 없어요. 아니 저는요 네. 그런 상품의 가격에 대한 방향성을 맞추는 게 제일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상당히 신뢰하지도 않는데 이런 거죠. 은은요 은. 은은 그래도 쓸모가 있습니다. 돈. 예, 예. 은은 쓸모가 있어요. 네. 은은 왜냐하면 숟가락 수저라도 여러 만들고, 가지 예, 수저도 만들고, 또 예를 들어서 공업용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은이란 게 들어가는데 네. 금은 쓰임새가 없어요. 그냥 금붙이. 금이 뭐 이런 거 정도 금붙이. 있거든. 네. 금리 있고 거의 없어요. 그래갖고 오히려 워렌 버핏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은 오히려 가드가 필요하고 비용이 든다. 아. 시큐리티가 필요하고 지키는 사람 아니 금고가 필요하다.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방향성을 쉽지 않으나 제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은 분산 투자에 금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일부러. 네, 일부러. 포트폴리오 안에 네, 일부러. 네. 그러면 주식이 만약 지금이야 어쩌면 같이 올라가서 약간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보면 주가 좀 떨어질 때 금은 좀 올라가고 그런 맛이 있죠. 다만 올해는 다 달랐어요. 왜냐하면 올해 기억 안 나실 분 계시지만 2월 달에 주가가 2월부터 고쳐 2월 10일부터 폭락했잖아요. 네. 재미난 금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게 좀 애매한 건데 왜냐하면 그때는 또 금도 말씀하신 거예요. 네. 금이 뭐가 필요하냐 당장 현금이 있어야지 네.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사 먹지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언밸런스한데 정상적으로 보면 좀 금은 갖고 가시기에 맞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한 10%요? 저는 뭐 제가 잘 모르지만 보통 분
제 또래 보면 20, 30% 갖고 라고 젊은 분들한테는 10%, 15% 갖고 라고 그러죠. 그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워낙에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금투자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궁금증, 우리가 뭐 패러다임의 변화, 뉴 노멀 시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요새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없었다면 과연 이러한 변혁과 변화에 우리가 더 예민할 수 있었을까? 뭐 언택트 이러한 이야기들을 정말 더 빨리 꺼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물론 반갑진 않지만 그렇죠.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펼쳐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제가 보기에 지금 10년 동안은 이제 팡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아주 발달한 이런 사회를 이제 철퇴를 내린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적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환경. 예, 그러니까 환경에 더 예민해진다. 예, 환경이 많이 피폐해졌다는 거죠. 오염됐고. 예, 그런 부분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어떤 그런 의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테슬라도 그 한 축이 아닌가. 그렇죠. 전기차니까. 전기차, 그래서, 수소차. 예, 저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아마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블랙락이 만들고 있는 환경 ETF가 있는데 ICLN이 있어요. ICLN. 예, 예, 아이클린처럼 보이는 것도. 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진 것들과 제 짧은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환경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후에 보게 되면 하늘이 맑아지고 오염이 없어지고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공장이 멈추니까 하늘이 정말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환경적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말씀드리면 이제 좋은 얘기 하셨고요. 그 환경 진짜 중요하고 저는 그런데 진짜 관심 많은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회적 현상, 경제적 현상으로 보면 저는 대세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건 영원히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없어질 것 같고. 무서운데. 예, 저는 약간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100%로 돌아가는 삶은 전 없다고 보고 있고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재택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사무실 공간을 도심에 정말 빡빡한 사무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점점 더 네, 그 전 세계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죠. 산업화가 아예 안 됐으면 할 수 없지만 산업화가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에 관련된 거를 하나를 딱 콕 집어 저어보러 저도 이제 짧은 소견이라고 오늘 그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클라우드라고 보고 있죠. 클라우드. 예, 클라우드가 모든 뭐 것의 기본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 아니면 그런 게 잘 모르시면 CLOU, ETF ETF 있습니다. 아니면 SKY, SKYY 네, 맞아,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나요? 극장 있죠, 극장. 근데 본부장님 잘 이해를 못 하시던데 영화를 잘 안 보시니까. 네, 영화 안 보고. 요즘도 보면 젊은 이 시간에 만약 가거나 아니면 토요일 날도 아침에 가면. 혼자 보는 사람이 40에서 60%입니다. 제가 주말에 아시죠? 낮 시간에 영화, 저녁 시간에 영화를 정말 오랜만에, 저 6개월 만에 영화관에 갔는데 저랑 제 친구 빼고는 딱 두 명밖에 없었으니까 네 명이서 네 명에서 본 그래서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영화 CJCGV가 걱정되더라고요. 그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뭐냐면 이제 가더라도 미국의 이번에 AMC에서 막 오픈하는데 떨어져 앉아요.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하는데 떨어져 앉는다는 거거든요. 예약할 때도요. 물론 지인들끼리는 붙어 앉을 수 있긴 한데 중간중간에 X 표시가 돼 있어요. 아예 예약을 못하게. 그거거든요. 미국은 지금 무조건 옆에 못 앉게 돼 있어요. 지금 오픈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것도 하나의 사회 현상이고 결국은 다 집에서 보는 거다는 얘기죠. 혼자 보거나 가족끼리. 어딘가 밀폐된 곳에 일단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 게임은 제가 보기에 끝났어요. 그 세상은 안 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홈시어터 뭐 이런 것들의 판매가 또 불티나요? 엄청 커질 수 있죠. 홈시어터 커질 수 있죠. 더 싸지고 그렇겠죠. 더 싸지고 좋아지고 백스크린 같은 거 엄청 커질 수 있죠. 로망 중에 하나긴 한데 이제 그게 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되겠네요. 또 싸게 하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집을 벽을 흰벽, 흰색으로 페인트를 칠하세요. 그냥 스크린보다 훨씬 좋아요. 사실 기계가 비싼 거죠. 그 스크린. 아시죠? 네. 기계가 비쌉니다. 기계가 비싸고 어쨌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친환경 관련해서 친환경,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많이 생기는 건 생태계가 너무나 많이 오염되고 그래서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재택이 많아지고 사람들과는 어쨌든 일은 해야 하는데 그게 집에서 있다면 클라우드 관련된 그리고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오피스 프로그램도 그렇고 어도비도 그렇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관련해서 앞으로도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것도 일반적이지만 조금 더 젊으시면 공부하실 분들은 이게 범위가 엄청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로 보면 공인인증서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미국은 공인인증서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설업체들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나스닥 100에 새로 편입된 쪽에 회사가 도큐사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큐사인? 네, 심벌은 DOCU인데요. 예. 쉽게 우리를 보면 공인인증서였고 니 사인을 진짜 사인이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할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무실도 있고 집도 있고 카페 들 때마다 얘 진짜 그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해주는 회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마이크로소프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세상이 되면 엄청나게 보안 많아. 관련해서 인증 그렇죠. 관련해서 네, 보안 중요하죠. 네, 보안 중요. 보안이나 인증 그런 관련한 ETF 뭐 그런 뭐하는 기업도 좀 있겠네요. 핵이죠. HACK. 이런 것도 또 있군요. 네, 전체를 보면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새로운 ETF도 저희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뭐 여기 관련해서 오늘 살짝 언급만 했지만 다음 위주얼 고주얼 시간에 하나씩 좀 집중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이제 10년을 준비하는 계기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도 다양한 ETF도 소개해드렸으니까요. 계속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